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플레마에서 나왔어요. FS01 모델이에요. 스테레오 모델이네요. 드럼 루프라고 써져 있어요. 오오오 이렇게. 와,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색깔을 이런 색감은 좀 만들어내기 힘든데. 이게 색감 되게 잘 뽑아냈네요. 네. 루퍼 랭스라는 드럼 루프라고 써져 있죠? 이게 루프인데 뭔가 루프와 레인지가 섞인 그런 루프 형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르라고 이렇게 딱 다 써져 있네요. 네, 따라가면서 좀 사용법 알아보면 되겠죠? 자, 무게 재볼게요. 300g. 네, 300g 적정 수준이에요. 260g에서 360g 이 사이에 이펙터 가장 기본적인 무게죠.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병호쌤. 오랜만에 봐야 됩니다. 네. 우리 자주 보면 1년이 그냥 날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플레마의 드럼 루프예요. 야, 지금 넘버링이 01로 돼 있잖아요. 오, 그러네요. 이게 이제 FS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네. 이 사람들 진짜 이거 진심이다. 그렇지. 루퍼에 좀 진심인 플레마야. 이게 뭔가 너무 진심. 너네 야 연습 좀 해라. 어? 루퍼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을 좀 풀풀 풍기는 네. 그 면이 있어요. 네. 자, 얘는요 모든 기능을 갖춘 드럼 머신하고 그리고 스테레오 출력을 갖춘 루퍼를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한 그런 모델이에요. 우리 조그만 것도 했었는데. 아, 네, 그 FC 시리즈, 컴팩트 시리즈였는데 이거랑 거의 기능이 똑같은데 장르도 11개의 장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맞아요, 친구도. 맞아요. 근데 쫙 써 있었어. 이 장르에 얘는 그 장르 안에 있는 패턴까지도 또 11개.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드럼의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좀 재밌는 연주를 더 할 수 그렇죠. 있게 만든 그런 기어 페달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루핑만 하면 네. 싱겁죠. 그렇죠. 기타로만 이렇게 해서 또 더빙하고 싱겁죠. 그렇죠. 근데 루프 연습 많이 하면 좀 타이밍 연습도 좀 되고 그러니까. 연습에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는 루퍼가 무려 20분의 녹음 시간을 제공해요. 타임이 런닝 타임이 진짜 길어요. 야, 그럼 저것도 되겠다. 무슨 뭐 프리버드나 뭐 이렇게 12분짜리 대작 뭐 이런 것도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또 안 틀리게 그 위에 또 다른 기타 더빙하고 예.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와 20분 녹음 시간. 와, 이 안에 회로가 되게 그 녹음 회로를 진짜 빠방하게 네. 넣어놨나 봐요. 그리고 드럼 머신하고 독립적으로 아니면 또는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예, 루퍼만 사용할 수 있고 드럼 머신만 사용할 수 있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근데 FC 시리즈에도 세 가지 모드가 있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탭 템포 그래서 또 템포 조절 네, 템포 조절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지금 루퍼로 토글 스위치를 해놨는데 이 두 가지 노브는 뭐냐면 얘는 루퍼 볼륨이고요. 얘는 드럼 볼륨입니다. 그리고 얘는 장르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드럼에서만 얘는 네. 얘는 그 안에 패턴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게 드럼, 장르, 패턴 요 세 개가 네, 그렇죠. 리듬 다이고. 네, 리듬 다이고 얘는 루퍼의 이제 사운드 크기 네,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루퍼를 위한 되게 간단하게 딱 조작법이 되어 있어가지고 좋네요. 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루퍼 사용법 좀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깜빡깜빡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자, 우선 다 없애버릴게요. 이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빨간색이 들어오겠죠? 그럼 루퍼 이제 연주하시면 돼요. 뭐 리듬 어떻게 할게요? 1, 2, 3, 4 자, 한번 가게요. 위에 더빙. 네.
상태에서 방금 했던 걸 지우고 싶으면 꾹 눌러주시면 언두가 돼요. 네. 하나 없어지죠? 근데 아니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리드 불러내고 싶으면 다시 꾹 누르면 네 다시 쳤던 게 백업이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스탑을 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 아. 어느 상태에서든 더블 클릭. 네, 그건 무조건 스탑. 더블 클릭은. 네. 그래서 이 더블 클릭인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 클리어. 클리어. 네, 네. 다 딜리트가 돼버립니다. 아. 네, 언두 리드는 그냥 프레스 하시면 되고요. 다 지우려면 우선 스탑 한 다음에 프레스를 길게 네 홀드하시면 돼요. 그게 조작법 다죠? 끝입니다. 아하, 네. 야 이거 스위치 하나로 하니까 조작법이 그거 이상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 이상 복잡해져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루퍼 하면서 진짜 일반적인 조작 방법이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네. 네. 더블 클릭, 원 클릭들은 다 플레이나 레코드고, 네. 더블 클릭은 무조건 스탑이고. 네. 그리고 홀딩하면은 뭐 지우거나 와, 뭐 이런 다시 불러오거나 네. 깨끗이 지우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모든 루퍼가 좀 쉽게 네, 그렇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루퍼 사용법 알아봤으니까 이제 네, 드럼 장르가 들어가야죠. 뭐가 있는지. 자 드럼 키자마자 지금 탭에서 네. 빨간 깜짝깜짝 둘 셋 넷 빵 뚱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정도로 둘 셋 넷 이 탭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네. 탭이 여기 따로 되어 있진 않고요. 여기는 네. 이제 플레이가 되어 있는 거라서 네, 이 탭은 그냥 이걸로 손으로 조작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드럼 지금 사운드 조금 크죠? 네. 이렇게 줄여가지고 장르 보시면요. 여기 옆에 이제 장르 아, 팝, 써 있어요? 펑크, 예, 팝, 펑크, 블루스, 락, 메탈, 재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네. 우선은 팝이에요. 거기에 패턴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스네어 소리가 리버브가 확실히 걸려 있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스탑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네. 팝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개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블루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시죠. 3번 블루스고요. 네. 원, 두, 원, 두, 쓰리, 포, 원, 두, 쓰리, 포, 원, 이 정도. 셋, 넷. 이거는 3했다. 패턴을 좀. 패턴에 따른 탭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속도가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매뉴얼 보시면요. 아. 그 장르별 속도가 표시돼 있어요. 네, 90, 110, 뭐뭐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패턴에 따른 BPM이거든요. 네, 그럼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 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죠? 네. 이거를 조정해 주시면 그 저장되어 있는 패턴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중에 탭으로 이제 BPM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가 있고 뭐 나중에 뭐 뒤에 보면 힙합도 있네요. 힙합. 네. 오. 요. 오. 드럼 사운드가요. 굉장히 그 공간감이 네.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요. 네, 제 리얼 드럼 같은 느낌이 네. 조금 많이 들어가 네. 있어가지고 네, 이 정도의 장르와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루퍼랑 드럼이랑 같이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요 카운터가 들어갈 거예요. 네. 빨갈 때 딱 시작하면 네. 되네요.
와. 사운드 진짜 좋다. 거기서 드럼 사운드 살짝 줄. 오, 드럼 사운드가 줄어들어. 오. 녹음이 됐는데도. 오. 이거는 루프 녹음한 사운드가 줄어들고. 오, 좋다. 와, 이게 녹음을 했는데 이걸로 조절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자, 그럼 여기다가 더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것만 한 개 얘가 볼륨을 조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솔로를 다시 지어볼게요. 이 플레이된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 솔로가 지워진 거죠. 여기서 다시 솔로를 불러내려면 다시 꾹 누르면 솔로가 불러지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스탑되고. 네, 이거 좋다. 그러니까 백킹 해놓고 드럼 사운드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거는 정지돼 있고, 네네. 나중에 솔로만 볼륨이 딱. 네, 솔로를 녹음한 다음에 솔로를 키울 수 있어. 마지막 녹음된 게 이 볼륨, 이 루퍼 볼륨에 마지막 녹음된 게 적용이 되네요. 네. 오,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걸 하다가 드럼 패턴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보죠 한번. 그래서 우선은 루핑은 계속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패턴이 바뀔 것 같죠. 왠지 그냥 우선은 해보죠. 플레이를 하면 잠깐만.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좋다. 이게 플레이가 된 상태거나 녹음할 때는 바뀌지 않네요. 네. 그 전에 우리 이건 지정을 해놓고. 지정을 해놓고. 그렇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여기 스톱된 상태에서는 꾹 누르면 다 지워지겠죠. 끝. 네. 야. 여기까지입니다. 야, 완전히 발전된 루퍼네요. 네. 그리고 발전된 만큼 저희가 지금 조작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우리 저희가 발전된 거의가 뭐 거의 이거 뭐 루퍼 시스터즈라서 뭐. 시스터즈. 와, 이거 진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늘어. 진짜 늘기도 하고 루퍼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뭔가 그 연주하면서 노련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늘어서 아, 우리 예전에는 좀 진짜 또 보복됐는데 좀. 네, 그렇죠. 네. 죽 쓰고 막 그랬죠. 네. 막 아, 그거 네세 누르라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알 것 같네요. 여러분도 연습하다 보시면요, 네. 그 더빙하는 실력이나 아니면 진짜 루퍼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버스킹하거나 네. 하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되니까 연습할 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걸로 소규모 밴드라도 하나 만들어서. 소규모 밴드 네. 다 루퍼 가지고. 네. 아, 제가 여기다 베이스 꽂고 칠게요. 아, 그렇죠. 이거 베이스도 겸용이 되는 거니까. 라이트에다 베이스 꽂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재밌죠, 그러면. 베이스를 녹음해 놓고 또 바꿔 기타로, 쌍 기타로 또 치고. 아, 그 쌍.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재밌죠. 은근히. 아, 네, 재밌죠. 네. 자, 그러면 그리고 가격이 얘는 지금 11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좀 그 FC 시리즈의 좀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약간 확장하긴 했지만 약간. 근데 또 FC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입맛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작은 건 너무 작아. 아, 네. 네, 그리고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분명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네. 있다. 이것도 보기가 또 시원시원하니 좋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루프 랭스니까 이 정도 길이로 탁 보고 있다. 네네. 어느 정도 길이가 남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확인하시는 것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줄 평 주시죠.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아, 그럼 저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무슨 냉은 건데 어차피 기계는 인간이 만듭니다. 아, 그렇죠. 인간이 하는 일이죠. 예. 네. 그런데 엔간, 그러니까 이 정도 치는 드러머를 구하려면 한 3년 걸려요. 아. 이거는 너무 녹음용 예, 드럼 아닙니까? 그거 이 정도 드러머를 만약에 예. 불러왔다 그러면 내가 잘릴 수도 있어. 아하. 드러머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아, 네. 그래서 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느니 루퍼를 사십시오. 너무 웃긴데? 네. 몇? 1.5. 1.5. 진광이 오빠 몇 점인데요? 진광 오빠 몇 점인데요? 진광이 한 6.5? 6.5! 아, 거기다가 우리 드러머는 또 우리 드러머는 많이 먹어요. 아, 거기서 깎인 거예요. 네, 거기서 점수. 그냥 네. 뭐 한 두 번 정도 합주하면은 루프 하나 값 날아갑니다. 근데 드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인정하지만 너무 많이 먹습니다. 심해면 안 된다. 네. 네. 자, 오늘 드럼 루프 플레마의 FS 시리즈 진짜 좋네요. 얘 진심이야. 네. 함께 해봤습니다. 예. 네, 루퍼를 이제 좋아하게 된 우리 병호쌤과 네, 또 다른 루퍼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썬데이 기어타임즈 예. 계속해서 쭉 시청 네, 잘 부탁드리고요. 예. 더위에 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우에 더위에 참 많습니다. 뭐 일이. 물난리 나신 분들 복구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예.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